아니 저거. 아 사진 너무 웃기다. 아 계속 엄마가 그러는구나. 저랑도 친하고 오빠랑도 친한 이제 커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간 거고 오빠도 이제 있었고 했는데 소개팅을 흔히 말해서 해주려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첫인상이 와 그냥 반했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드디어 내 인생에 드디어 찾았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? 라는 생각에 원래 초면이어도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 이런 편인데 굉장히 처음 만났을 때 막 쿵쿵쿵쿵 긴장을 했구나 완전 떨었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진짜 이런 사람 절대 못 만날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느껴서 진짜? 응? 진짜? 네 얘기했잖아 저는 TV상으로는 그냥 잘 놀고 나이 들어도 왠지 계속 노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었는데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철이 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앞으로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남자로서는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? 그냥 딱 저거였대요 그 사람은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따로 네 따로 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랬었는데 연예인이니까 저랑은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 정도? 남일이다 남일 네. 연락처를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알게 돼서 또 비행도 하시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연락을 이렇게 좀 해서 보자 언제 보자 언제 보자 언제 보자 해서 이제 맞춰서 단둘이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오빠가 눈을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낯가림 있지만 그래도 두 번은 전에 봤으니까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눈을 못 쳐다보고 사이다를 저를 주는데 막 이렇게 손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수전증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떨고 뭔가 눈을 못 마주치고 이러는 거 보고 그때 약간 호감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진이 낯 안 가리는 걸로는 1등인데 저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진짜 떨었어요? 이제 다음에 네 번째 만날 때부터 그때 이제 오빠의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너 이렇게 왔으니까 너 나랑 사귀어야 돼 사귀는 거야 너 나랑 사귀어야 돼 사귀는 거야 너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왔는데 안 사귀는 거 너 그거 되게 웃긴 거야 막 저한테 친구들 앞에서 오빠 그 나중에 얘기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따로 얘기해요 이랬는데 자꾸 너 친구들 아니야 너 여기 앞에서 얘기해야 돼 너 우리 1일인 거야 아니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때 진짜 미쳤었나 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한테만큼은 자존심을 생각 안 하고 생각했어요 맞아 자존심이 했겠죠. 진짜 없구나 이렇게 생각보다 나름 전진인데 친구들 앞에서 막 사귀자 이렇게 사귀자 약간 다가와 이런 거랑 비슷하네 그 사귀자 좀